야, 엄정아, 키토한데 누님이 날 알고 있다니까. 신생아가 막 5kg 하나요? 아기 두 마리를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방을 빼신 겁니다. 아기 두 마리 미안해요. 아기 두 명 박제하지 마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키토 잘 하고 계셨어요?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한 달 반 정도 휴식을 하고 이제 유튜브에 대한 생각이나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정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다 회복했어요. 옛날에는 좀 지쳤었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네, 다시 열심히 여러분들이랑 같이 달려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로님, 케톤 수치 2.8, 혈당은 75다. 그런데 12시에 자면 5시에 깨고 잠을 잘 못 잔 느낌을 받는다. 변비도 조금 와서 마그네슘을 먹는데 잠이 안 오네요. 그리고 견과류로 탄수량 채워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실제로 수면에 잘 못 들게 돼요. 케톤이 수면을 방해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케톤 수치가 높아지면 두뇌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잘 정리돼서 수면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 한 7시간 정도 자줘야 되는데 5시간, 6시간 이렇게 수면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체가 조금 덜 회복되거나 잠이 좀 부족한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조금 올려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슐린을 조금 분비할 수 있도록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하고 주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꿀물을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쌀밥이라든지 고구마 이런 복합 탄수화물로 조금 드시고 주무시면 훨씬 더 잠이 잘 들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밤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톤 수치가 낮아짐으로써 우리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이 우리의 수면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식으로 호르몬 변환 순서가 있거든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져서 우리가 숙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따뜻한 꿀물을 드시면 몸도 나른해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서 숙면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게다가 이제 마그네슘이 천연 신경 안정제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보통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효과가 많이 없으시다면 탄수화물 조금 드셔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견과류로 탄수량 채워도 되냐? 채워도 되죠.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뭐 이런 것으로 드시면 좋고, 아몬드는 탄수량이 좀 있습니다. 약 10% 정도가 탄수화물이라서 네, 그거는 참고해서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퐁당퐁당님. 키토 잘하려고 하면 탄수 생각이 나서 탄수 치팅을 하신대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키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스테이지를 겪으세요. 기존에 식이장애가 있으셨던 분들은 탄수 치팅을 자주자주 하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탄수 먹을 때 많이 나오는데 키토 하게 되면 도파민의 분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로부터 나오는 도파민을 갈구하는 거죠. 혹은 우리 몸속에 있던 유해균들이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칸디다라든지 다른 유해균 종들이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균들이기 때문에 키토를 잘 하려고 하면 탄수에 대한 그런 욕망을 자극을 하면서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를 급하게 땡기게 되는 거죠. 중요한 점이 지방이 충분하지 않고 탄수화물만 줄이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 고갈을 느껴요. 즉 탄수화물을 급하게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토 잘 하려고 하면 탄수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지방량을 어느 정도 채워줬는지를 꼭 챙겨주셔야 돼요. 절대 배고프게 다이어트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칼로리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기, 지방, 단백질량을 충분히 채워서 드셔주시고 야채 탄수화물로 충분히 포만감 있게 드셔주시면 식이장애들이나 탄수 폭발 이런 것들을 막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H 은두님, 제가 지금 키토 시작한 지 두 달째인데요.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중성지방이랑 공복 혈당 수치가 작년 대비해서 절반이 나왔어요. 와. 근데 지방간이 있다고 나왔어요. 술은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나왔을까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키토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사용하는 지방이 제가 어디라 그랬죠? 바로 내장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키토식을 하게 되면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방간이 있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도 지방간이 있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토가 지방간을 일으키지 않아요. 간에 있는 지방을 우선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만드는 식단이기 때문에 키토 때문에 지방간이 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혹여 과일을 조금 많이 드셨다면 지방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혹은 식단에 과당이 섞여 들어 있진 않은지를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지방간의 경우에는 초반에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장지방이 제일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간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 키토식이에요, 원래는. 아, 제가 그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사부유체에 아무래도 엄정화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엄정화님이 자기가 이제 키토제닉 식단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막 공유를 주셨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야, 엄정화 키토한데?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엄정화님이 키토하고 계시다는 거를 꽤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저는 2019년 10월에 알고 있었어요. 여기도 있죠. 어메이징이라고 하시는 분이 엄정화님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누님이 날 알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엄정화님께서 키토 해주시니까 조만간 TV 나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TV 나오시더라고. 사실은 그렇게 공중파에 나오셔서 자기 키토제닉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뭐지? 게다가 되게 좋은 점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키토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큰 힘 써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누님. 엄정화님께 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탈모에 좋은 비타민이 있나요? 영양제 좀 추천해 드릴까요? 탈모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들. 탈모인들의 성지가 된다. 네. 탈모 오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영양제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비오틴이죠. 비타민 B 복합체 중에 하나로 모발과 손톱의 생성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고 알려진 그런 성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먹거든요. 퀵 디졸브라 그래서 혀 밑에 넣으면은 캔디처럼 녹는 그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탕처럼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어요. 탈모가 있으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비오틴을 섭취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양제는 바로 L-시스테인입니다. 모발과 피부, 손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영양제고요. 건강한 피부와 모발 그리고 손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섭취하실 때 다만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절대 공복에 섭취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배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식후에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황으로 구성된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메티오닌, 타우린, 글루타치온, 메탈린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맥주 효모가 굉장히 유명하죠. 비타민 B 복합체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이거를 실제로 모발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비타민 B군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아미노산들, 단백질이죠.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탈모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그런 영양제다. 콜라겐 펩타이드 혹은 콜라겐 이런 콜라겐 관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발이나 피부 조직들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겐으로 구성된 제품들을 조금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모발 생성에 굉장히 재료가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외에 우리가 모발 건강을 위해서 드셔주시면 좋은 것들은 항산화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관련 영양소들을 조금 보게 되면 MSM이 있죠. 모발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SM은 식이요황이라고 불리는 성분이고요. 에너지에 대한 보충, 우리의 면역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인대 건강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이라고 굉장히 항산화에 중요한 그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게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항산화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크릴 오일이 이거 아스타잔틴 성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당연히 비타민C가 있겠죠. 비타민C, 비타민E 이런 종류의 비타민들이 항산화에 도움이 돼서 우리 몸을 좀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 엄청 무조건 다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본인이 한 번씩 선택하셔가지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영양소만 선별적으로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